우리 언니분들은 허벅지 튼실한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네. 자, 인사 나누십시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온 강희문이라고 합니다. 네, 강 뭐요? 희문. 강희문 씨. 네. 네. 수원에서 오세요? 네. 아니, 수원에서 여기까지? 어? 출장이요, 출장. 어, 수원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우리 송아지님이라고. 네, 있었는데. 수원이시구나. 수원 무슨 동이에요? 팔달문? 팔달구 매교동. 팔달구 매교동. 어. 매교동. 매교동. 아, 매교동이구나. 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전기 쪽 일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 네. 전기도 바깥에부터 안에부터 여러 가지인데. 엔지니어. 엔지니어. 네. 오. 예? 네? 자동 제어. 그러니까 큰 거네. 네. 실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뭐그 공장이라든가 시설 크게 하는데.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강 씨가 그래요? 진주강 씨밖에 없어요? 아니요. 어, 맞아. 편안강 씨도 있습니다. 평양? 편안. 편안. 네. 어, 편안강 씨도 있어요? 어, 덕분이 편안강 씨도 있대. 고구려 을지문족 대장군과 같은 시대에 활약을 했던 강희식 대장군의 후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이분은 뭐 족보 할아버지 어르신인가봐. 네. 족보를 아주 꽤 차고 계시네. 네. 자, 편안강 씨도 있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아유 저분도 체격이 좋으셔. 막 부서지려고 그래 앉을 때마다. 네. 자, 같이 오신 분들 누구세요? 누가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친구. 같이 오신 분들 소개하라니까. 우리 형님, 큰형님, 네.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아, 네. 막내예요? 예, 네, 막내. 제일 형님인 줄 알았어 나는. 네. 그렇게 네. 보인다. 네. 오, 항상 그렇게 그런 얘기하죠. 예. 네. 오, 올해 나이가 32입니다. 32. 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32이시래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뚱뚱한 아저씨 여기 있습니다. 네. 아, 뚱뚱한 아저씨 많아요. 네. 네. 저기도 있어요, 뚱뚱한 아저씨. 네. 아, 뚱뚱한 아저씨 많아요. 네. 네. 봐, 물어보잖아요. 지금 깜짝 놀래잖아. 아니,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는지 봐봐요. 그걸 봐. 뭐라 그래요? 40이 아니냐고 물어보잖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네. 양준혁 씨 닮았대. 근데 실물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네. 10살 줄인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자,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아, 봐. 잘생겼기 때문에. 눈에 쌍꺼풀이 아주 그냥 되게 매력적이야. 결혼 일찍 했었어요. 네. 슬라이 자제분은? 아들 둘입니다. 벌써 아들 둘 32인데 언제 결혼했길래? 26세. 26세 해가지고 잽싸게 나버려졌구나 그냥. 네. 어, 또 날 거예요? 아니요. 생각 좀 해보고. 어, 생각 좀 해보고. 근데 왜 자꾸 거쪽에서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 그쪽 분들은 다. 어. 아, 체육들이 아주 커셔가지고 다. 그러니까. 네. 배가 네. 나왔잖아. 배가. 네.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포지션의 블루데이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굉장히 좋고 어려운 노래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야, 잘 부르면 정말 멋있는 노래예요. 네. 네. 잘 불러야 되는데 아, 오늘 갑자기 관중이 많아졌어요. 네. 네, 관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도전만 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막 들어와. 없다가도 배가 왜? 나와서 그래. 배가, 아, 배가 나와서? 네. 배가 나온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손님들 오는 거하고 복이 있으니까. 복 있으니까. 아, 맞다. 나는 배가 없어. 배가 어디 갔지? 그러게요. 배가 없어, 배가. 고 난이도 노래래, 맞아. 이 노래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사실 잘 부르기 바라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니까. 자, 포지션의 블루데이. 어, 노래 참 좋은 거. 네. 자, 아군분들, 박수! 오늘도 난 못 이긴 척 남배부를 붙여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내 말은 내 입술을 노하는
살겠지. 샤워기에 무릎 꿇고 뿌린 겨울 닦으면 오래저고 노래하던 그녀가 웃는 듯해 젖은 머릿결 사이로 길고 지나손 눈썹을 나의 볼에 부비며 속삭이던 그녀가 I want to say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멀쩡하게 대화하다가 노래하니까 눈이 확 풀려버려. 그러니까 눈이 확 풀리면서 받침이 다 없어져 버려 그냥. 아니 왜 그래? 지금 보니까 눈이 갑자기 풀렸어. 흐리멍텅하니. 아니 왜 그래요? 술이 갑자기 올라와요? 예. 그 정말? 예. 아 여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예. 아 술이 진짜 올라와요? 올라왔습니다. 어 갑자기 막 쓰러지려고 막 비틀비틀하고 막 수원으로 가야겠어요. 어, 수원으로 갈까요? 네. 아, 출장 왔다며. 네. 일 언제 끝나요? 몰라. 몰라요? 모르겠어요. 아, 일도 네. 다 필요 없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네, 가야 돼요. 아, 집으로 가야 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우, 아니 급 갑자기 취해버리네 그냥. 노래 시작하자마자 신기하네. 자, 우리 네티즌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러시와요? 막 그러는데 봅시다. 네. 자, 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네. 아, 너무 웃겨요. 언니 맥주 20병은 쏴야 될 것 같아. 야, 얼른 돌리세요. 막 이러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언니, 언더우먼 언니 출동. 네, 한 병씩 돌리시고. 네. 아, 이거 심각하네.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아니, 갑자기 노래 시작하자마자 눈이 확 풀리더니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리네, 그냥. 깜짝 놀랐네. 막 넘어질라 그러고 막.